안녕하세요.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는 서원모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바른 신앙과 이단이라는 제목으로 세 개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강의는 바른 신앙의 형성 과정과 이단이라는 주제로 주로 고대 교회를 다룰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모두 고대 교회 신앙을 이어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강의는 교회 개혁, 신조, 이단이라는 제목으로 중세부터 한국교회까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고대에 정립된 신앙이 교회사를 거치면서 어떻게 전개되고 또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단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셋째 강의는 이단의 문제는 결국 바른 신앙의 정립과 교회 개혁과 일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강의가 신앙을 바르게 정립하고 이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 강의로 바른 신앙의 형성 과정과 이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이란 말은 영어로 헤러시라는 말인데 이것은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이레시스는 선택하다는 하이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말은 원래 학파, 분파 등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이렇게 중립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두개인의 당파, 바리새파,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나사렛 이단, 이단, 이 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 백성 안에서의 특별한 관심과 가제를 관철하기 위한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당파가 교회 안에서 형성되면 부정적인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선 파당이라는 말이 나오고 당 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과 이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단화가 교회 일치를 위협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의한 분열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베드로 후서에는 거짓 교사는 멸망의 이단을 끌어들여 주를 부인하고 멸망을 재촉한다고 나옵니다. 또한 이 디도서에는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통의 가르침을 등진 자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렇게 볼 때 이단이란 말을 정리하면 성경적으로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단은 하나의 교회와 관련됩니다. 이단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분당과 파당을 뜻합니다. 또한 이단은 바른 가르침과 신앙과 삶에 대해 잘못된 가르침, 신앙과 삶과 연결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단은 기독교 혹은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벗어난 믿음과 삶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집단이나 단체라고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단체이며 멸망을 가져오고 멸망을 재촉하는 자들로 구원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이지요. 먼저 신앙 고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예수님 주님이시다. 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고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처음 교회가 불렀던 찬양시도 신앙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런 구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에는 이미 잘못된 가르침, 이단에 대한 경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다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에는 이단 대처 방법도 알려주는데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기에 가면 이단들이 교회에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영지주의자들은 물질 세계를 창조한 신은 최고 신이 아니라 저급한 신이라고 했고 영혼 물질 세계와 신체에 갇혀 마치 술 취한 듯이 잠자는 듯이 자신의 참 존재를 모르고 생활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영지는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데 자신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지식에 따라 영이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육체는 겉으로만 육체로 보일 뿐이라고 하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하여 구원의 주는 고난과 죽음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다양한 위경을 만들었지요. 또 마르키온이란 이단도 있습니다. 그는 바울에 심취하여 바울보다 복음과 율법을 극단적으로 대립시켰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계시한 서원한 신은 율법과 구약의 의로운 신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나오지만 선하신 신약의 주님은 한 뺨을 때리면 둘로 되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폭력과 잔인함으로 정복했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폭력을 금지하고 자비와 평화를 설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의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이 쓴 것이니 모두 제외하고 복음서에서도 누가복음만 남겨두고 바울서신 10개만 인정했습니다. 또 이들 본문에서도 구약 성경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으면 유대인들이 변조했다는 이유를 들어 다 고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몬타누스주의라는 성령 운동이 있습니다. 몬타누스는 초탈 상태에서 예언을 하고 자신이 보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두 명의 예언녀가 성령의 계시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새 예루살렘이 언제 어디서 온다고 예언했고 흰옷을 입고 예수를 맞이하러 나가서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의 가르침을 과도하게 강화해서 재혼을 금지하고 금식을 강화하고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알려 순교하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아직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교회는 이 이단들에 대응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교회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교회는 세 가지로 대응을 했습니다. 첫째, 신약 성경을 교회 정경으로 확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당시 문서 중에서 교회에서 공적으로 봉독할 수 있는 책, 또 개인 신앙에 유익한 책, 또 이단적인 책으로 책들을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사도들이 썼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으로 주어졌다고 보아서 새로운 계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교회는 신조를 작성해서 바른 신앙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가르치고 세례 때 공적으로 고백하고 문답하도록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교직 제도를 확립해서 사도들이 세운 교회 공식적인 지도자들이 예배와 교육을 주도하도록 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바른 신앙을 재확인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 중에 천지의 창조주, 동정녀 탄생,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힘, 부활, 장사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몸의 부활이라는 내용들은 영지주의자들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면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화된 이후에 신앙의 분열은 제국의 분열로 이해돼서 하나의 신앙, 하나의 교회가 추구되었습니다. 특히 이단이 나타나면 국가의 지원으로 제국 교회 전체가 대표자가 공의회로 모여서 신앙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삼위일체론, 기독론 등 교회의 근본 신앙이 확립되었습니다. 먼저는 삼위일체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말씀 혹은 성자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지 않았다. 성자는 없었던 적이 있었다. 성자는 무로부터 나왔다.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는 제1차 공의회, 제2차 공의회를 열고 신조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본질에서 한 분이시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며 삼위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신성과 능력과 존재와 서열과 영광에서 완전히 동등하다는 삼위일체 신앙을 재확인했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 여러분에게 전문을 자료로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다고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성령은 주님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이며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하신 분인데 성육하신 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관계가 무엇인지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3차 공의회, 제4차 공의회를 통해서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며 죄는 없고 또 완전한 신성을 지니고 완전한 사람으로 두 본성과 한 인격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고대 교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바른 신앙의 근본이 성립되었습니다. 고대 교회에 확립된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은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에서 한 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며 삼위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신성과 능력과 존재와 서열과 영광에서 완전히 동등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며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지닌 한 인격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을 분명히 고백할 때 우리는 교회와 이단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제1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